마지막 그럼 마지막 띵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띵언 자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덕후들은 개를 타지 못한다. 개를 타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노력을 하시고 원하고 있으면 덕후 선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2, 1 딱.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네, 네 분 다 성덕이시라고 하는데 성덕이에요? 네 왜냐면은 직접 만나보시기도 그쵸? 하고 얘기도 나눠보시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오와 중립 이렇게 나눠졌는지 한번 왜 케이틀린 씨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I think if you're talking about internet like fans in Korea, you have a lot more opportunities to go to those sort of events, like unofficial events, like the airport or being like around the general area where idols are. But for international fans, it's like there's limited chances. So that's why I'm in the middle. 아, 제가 보기에는 네 분 다 만난 적이 있으시대요. 예. 언제 만나셨어요, 홍기 선배님을? 그때 우연히 카페를 갔는데 네. 그때 홍기 오빠가 인스타그램에서 거기 친구가 뭐 하고 있는 카페라고 네. 주소도 이렇게 적혀 있고 그렇길래 네. 그 진짜 찾아서 갔는데 네. 그날에 네. 갑자기 네.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와. 아, 아까 그 VCR에서 네. 있었을 때 그 셀카가 그건가요? 혹시?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야, 데스티니네요. 데스티니네요. 네. 와. 아, 그러면 혜정 씨는 이제 같이 셀카도 찍었잖아요. 후회되는 게 있다면서요? 아, 그때 만났을 때 너무 긴장이 해서 네. 고맙다는 말을 아예 못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바로 오늘 스타워즈를 통해 이 자리에서 이용기 선배님께 영상 편지를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에서 온 임혜정이라고 합니다. 홍규 오빠 좋아한 지 한 7년, 8년이 됐어요. 그때 우연하게 만났을 때가 이미 3년 전, 4년 전 일이었는데 그때 오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너무 긴장해서 그래서 그때 오빠한테 얘기해 준 것도 많이 못하고 방할까 봐 이미 옆에 종이 있었는데 근데 너무 말하고 싶은 게 오빠가 없었으면 저 지금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면 아 울고 싶다. 아 울지 마세요. 죄송해요. 아니요. 아 아닙니다. 제가 원래 자신감 너무 낮았고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혹시나 해서 오빠 만나게 됐으면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근데 한국말 고마운 이유도 오빠 때문에 뭐 소통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신을 가게 됐고 팬미팅 뭐 사인회 그런 거 못 가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드린 말 한 번도 못해 그래서 아쉬웠어 우연히 만나게 됐지만 그래도 너무 긴장해서 그때 기억 남은 게 오빠가 오빠한테 한국어 공부하는 이유가 오빠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오빠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국인 남자친구 찾으라고 공부한 거잖아 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오빠 때문에 공부한 거고 그리고 너무 고마웠고 늘 사랑합니다 와. 이렇게 해서 제가 덕후 띵어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텐트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재밌게 보내세요 빠이빠이